가끔씩 반딧불이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와.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이 기타리고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몇 살이세요? 당신도 봤거든요. 아, 그렇긴 한데 보고 그치? 싶진 않아요. 야, 반딧불이가 가끔 보고 싶다 대체 깜짝 놀랐네. 네, 반딧불이가 네.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제가 네. 저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안 태어났고 전 집에서 태어났고 아, 그렇군요. 집에서 태어난 게 사실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특이한 네네. 케이스죠. 사실 저 제 또래에는 집에서 태어난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 전 세대죠. 집에서 태어나는 거 네. 그래서 그 삼팔머니가 네, 그렇죠. 아직 살아계세요. 아, 저는. 진짜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머니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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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그랬는데 네. 약간 그 외곽 지역에서 네네네. 지냈기 때문에 자주 봤어요, 저는. 아, 네네네. 네. 그 강원도 출생이시니까 저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네. 지금 저기 본가가 양평에 있는데 양평에 가도 완전 시골 산속이라 그냥 지나가다 보면 정말 심심치 않게 반딧불이를 보거든요. 네. 네. 근데 뭔가 약간 그 반딧불이가 어떨 때 보고 싶으세요? 너무 도시에 찌들었을 때. 아, 찌들었을 때. 네, 그렇군요. 그 매연과 네. 그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한여름인데 이 더움이 약간 그 산들바람 불면서 더운 것과 그 건물 열기로 더워지는 느낌은 조금 다른. 많이 다르죠. 네, 네 많이 다르죠. 그 이렇게 습함이 느껴질 때면 그런 게 싫을 때. 네. 도시의 꿉꿉함이 싫을 때는 그렇죠. 네, 반딧불이가 보고 싶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이게 뭔가 이제. 그 어떤 아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뭐 아이템 같은 건데 이 반딧불이를 보고 싶다. 신은 아닌 것처럼. 아, 아니, 아니, 저도. 아, 저도 이제 왜냐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 그때 참 그런 게 있었지라고 했을 때 너 몇 살이세요? 막 이런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저는 또 강원도다 보니까 진짜로 저희는 그 보일러랑 이런 것들을 되게 연탄을 오래돼 했어요. 오래되고. 그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는 4교시 때 그 양음 그 밥통에다가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그 밑에다 김치 깔고 깔고 계란후라이 깔고 해가지고 그 연탄 난로 위에다 이렇게 올립니다 도시락. 저희도 그랬어요. 와 몇 살이세요? 이게 되는 거야. 저희도 그랬어요. 이게 약간 서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연탄 난로에다가 도시락 얹어 먹었다면 무슨 옛날에 검정고무신 시절 그러니까.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4교시에는 주번 한 명이 그 수업을 그냥 자리에서 안 듣고 집게랑 목장 아끼고 난로 옆에 서갖고 수업 들으면서 그거 계속 이렇게 갈아 꼈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딱 열었는데 그냥 김치랑 멸치볶음만 있는 친구들도 있고 햄 소시지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때 이제 분홍 소시지 계란 무침 들어있으면 대박인 거죠. 몇 살이세요? 비슷할걸요? 그죠? 네, 뭐 이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먹고 밤에 뛰어놀 때 반딧불이도 보고 막 개구리도 제 쥐불놀이 얘기했다가 사람들 그런 반응이었어요. 아, 쥐불놀이 네, 몇 살이세요? 네. 그러니까 논밭이 있다라는 거 자체가 그렇죠. 네. 그렇죠. 쥐불놀이 정말 아, 지금 추억의 아이템이네요, 쥐불놀이. 그렇죠. 정말 깡통. 그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오래됐구나. 오래됐네. 네, 그러네. 오늘 반딧불이로 또 서로의 아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얘 보면 네. 아까 좀 이따 보시겠지만 여기 올라오는 네네네. 불빛들이 네. 약간 반딧불이 그런... 생각이 나서 어,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2017년에 나온 신제품 문명의 이기를 보면서 반딧불을 생각하는 네. 그렇습니다. 자, 대퍼입니다. 대퍼 뭐 네. 명불허전이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베일톤의 초대박 히트작. 네. 정말 한 시대를 작년에 한 시대를 풍미를 했죠. 끝났죠. 나오자마자 만점 퍼레이드를 유지를 하면서 뭐 월장원, 연장원 뭐 다 해 먹었어요. 다 대퍼, 했어요. 대퍼 뭐 저기 뭐 블랙 대퍼, 미니 베이스 대퍼 뭐 진짜 나오는 모든 시리즈가 지금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이펙터 생태계를 다 살라 먹으면서 혼자 우뚝 선 황소개구리 마냥 네. 네. 진짜 어쿠스틱에서도 사람들이 빨리 좀 출시 좀 해달라라고 노래를 불렀던 대퍼가 결국에 어쿠스틱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면은요 리버브, 프리앰프, 컴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리버브 꾹 누르면 튜너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여기 인풋 있고 아웃풋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라인 아웃풋으로 앰프로 내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캐논 네. 밸런스 아웃풋으로 믹서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폰 단자가 이어폰 있어서 단자. 바로 모니터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펙터로 물론 사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에서 아주 중요한 다이렉트 박스의 역할을 같이 수행을 하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기능 없는 다이렉트 박스 그냥 가지고 다니셨다면은 그렇죠. 이제 대포 하나 가져가면은 사실 끝나는 거. 네, 끝나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거 저는 이게 잘한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아직까지 판단을 못 내리겠는데 사실 어쿠스틱 공연에 있어서 어쿠스틱 기타리스트의 필수품이 딜레이잖아요. 그렇죠, 딜레이죠. 네. 그 딜레이는 대부분 단품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를 안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자마자 딱 물어봤던 게 선생님한테 딜레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딜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뭐 DD3나 뭐 많이 대부분들 갖고 계신 게 그렇죠. 갖고 계신다면 이것만 딱 그냥 그렇죠. 이제 뭐 끝나는 거고 어쿠스틱 뭐 딜레이 안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리버브 정도도 그렇죠. 충분하죠. 리버브가 있음으로도 사실 뭐 톤 메이킹을 하는데 뭐 부족함은 없습니다만. 네. 그리고 딜레이를 넣게 되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딜레이를 취향으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미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빼서 가격대를 낮추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가격은 185,000원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할인이 되어 있는데 할인된 가격 15만원대인데 이 할인율은 아마 좀 네. 바뀔 예정입니다. 기본 가격 18만원이고요. 자, 살펴볼게요. 지금 저희가 믹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앰프 네. 모니터를 할 겁니다. 대퍼는 뭐 더 이상 그냥 뭐 베일톤이라는 브랜드와 대퍼라는 모델에 대한 설명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바로 이펙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연결 그러니까 연결만 해 놓고 지금 다이렉트 DI. 박스로서만 역할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기로 보내 볼게요. 네. 아주 사운드 깔끔하게 잘 뽑히죠. 자, 이 상황에서도요. DI 상황에서도 리버브를 누르면 리버브가 활성화가 됩니다. 들리죠? 네. 그럼 컴프 활성화 먼저 해볼게요. 컴프 활성화면 확확 먹어요. 컴프가 진짜 많이 먹죠. 제가 조금 세게 쳐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완전 많이 먹죠. 이게 최대량입니다. 컴프 최대량. 물론 컴프 뭐 살짝 조정하실 수 있는데 어택 감도랑 컴프 양을 조정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컴프까지. 완전 다른 거 아시겠죠? 다르죠. 이 꽉 짓눌린 소리 이렇게까지 아비. 안 쓰겠죠? 사실 이렇게 중립 정도만 놓고 쓰셔도 충분히 눌린 확실히 구분되는 눌린 사운드가 나죠. 요렇게만 해도 느낌 차이 확 납니다. 네. 자, 이번엔 프리앰프부. 네, 프리앰프. 신장과도 같은 바로 그런 프리앰프인데요. 자, 지금 거의 다 중립 상태로 이렇게 만져 놓으면은요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세팅을 할 수가 있죠. 네, 거의 같아요. 조금 더 살짝 뭔가 이렇게 붐업이 이렇게 되는 느낌. 네. 자, 볼륨 올려볼게요. 깨끗하게 올라가죠. 자, 그다음에 3밴드 이퀄라이저 있습니다. 트랩을 이걸로 기타의 특성을 다 잡아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노치 필터가 있어서 노치랑 노치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뭐 미들로우 쪽에서 막 뭐 하울링 난다 이러면은 미들로우로 노치 프리퀀시 바꿔주시고 노치 빼주시면은 거기가 빠져요. 그렇죠. 반대로 어느 부분을 부스팅 시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노치가 이제 프리퀀시가 여기 보면은 여기 노치 노브가 있고 프리퀀시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노치 노브가 가운데 있으면은 그냥 여기 0 중립인 상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올리면은 노치가 이렇게 위로 데시벨이 올라가고 깎으면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이 노치 필터는 이 밑에면 로우에서부터 하이까지 하이 영역대를 그래서 지금 이 노치를 가운데다 놓고 노치 이거 프리퀀시 바꿔봐야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거의 사용이 네. 없어요. 노치를 내려놓으면은 이 파인 부분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쵸. 겁니다. 그리고 올려놓으면은 올라간 부분. 자, 파인 걸로 해서 해볼게요. 네. 톤 차이가 막 그렇게 막 확확 들리지는 않죠. 근데 노치를 올리게 되면 위로 올라갔기 네. 때문에 그래서, 깎이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사운드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돌리면 약간 이런 와우 같은 느낌 나죠. 그렇죠. 이게 네. 위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와우라기보다 코러스 같은 느낌, 뭐 페이저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노치는 사실 어떤 톤 메이킹이라기보다 그냥 평상시에 거의 뭐 많이 뭐 쓰지는 않는데 자기가 하울링이, 원하는 하울링에 놨을 때 하울링을 잡는 걸로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아놨을 때 추가적으로 좀 그렇죠. 네. 나는 미들 하이 쪽에 정체성을 조금 더 주고 싶다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들어간 거 네 확실히 좀 더 다르죠. 디테일한 톤 메이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반딧불이 네 이거 세 개 다 꺼볼게요. 네 이게 DI입니다. 그렇죠. 화장을 한 거냐 화장을 네, 하지 않았죠. 그렇죠. DI 정말 다이렉트 면상이죠. 네 다이렉트 면상 네 다이렉트 면상에 이제 기초 화장하고요. 네. BB크림으로 살짝 눌러주고요. 네 마지막에 색조 화장까지 네 여러분들 화장의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컴프가 걸려있기 때문에 딱 눌리죠. 네. 컴프를 지금 아주 살짝만 걸어놨거든요. 톤 메이킹의 역할로 좋네요. 뭔가 이미 소리가 다 정돈이 됐죠. 네. 피부톤 정리 네. 싹 끝났죠. 자 이제 집에 가서 화장 다 클렌징 마친 상태 이제 잠인 돼요. 네. 네. 이번엔 앰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앰프 가볼게요. 좋네요. 네. 이거면 뭐 끝났네. 15만원에 그냥 어쿠스틱 그냥 이게 지금 끝. 앰프로 넘어왔어요. 네. 어쿠스틱 앰프로 앰프 기본 톤입니다. 자 여기서도 바로 프리앰프부터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만든 톤 이게 앰프니까 부스팅 되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톤 좀 잡고 네. 네 노치를 까줘야 되겠다 오히려 밑에는 네. 트랩을 조금만 줄일까요? 다르죠. 네, 확실히 다르죠. 기초 화장이 들어갔습니다. 좀 다르죠, 진짜. 네. 자, 이번에 컴프.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쌩얼 기초화장 비비 바르고 색조 이게 컴프가 되게 좋네요. 컴프가 좋네요. 컴프 딱 눌렀을 때 아까처럼 극단적인 컴프도 할 수 있지만 살짝 부스팅 시켜주는 그 효과가 엄청나요. 볼륨 차이도 크고 그쵸. 컴프 한번 꺼볼래요? 방금 똑같은 거 쳐볼게요. 그죠. 눌러볼까요?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만져주고 있죠. 네, 그렇죠. 이래서 비비까지가 쌩얼이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엄청나네요. 얘 진짜 복병이다. 좋네. 진짜 좋네요, 컴프가. 여기서 극단적으로 눌러볼게요. 나 궁금한 거 생겼어. 네. 여험 씨가 전화기 소리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예. 전화기 소리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전화기 소리. 네. 이런 느낌. 근데 다 잡아 누른 거죠. 다 누른 거. 네. 이런 특이한 톤으로 치다가 그냥 이 부분은 이미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느낌.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한번 저렇게, 해봤습니다. 네, 좋은 앰플 때는 진짜 리버브만 그냥 연결해서 그냥 이렇게 치셔도 돼요. 저기서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DI니까. 어차피 좋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 끄고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상관없죠. 근데 사실 상관없는 게 어차피 적응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 대퍼는 저런 뭐 좋은 앰프가 있을 때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믹스 환경이 일단 훨씬 더 많이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같은 톤을 잡아놨을 때 DI랑 앰프랑 톤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네,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저거잖아요. 저기 액티브가 아니고 패시브잖아요. 네네네네. 예, 이건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대퍼 잘 살펴봤습니다. 뭐 딜레이가 없어도 충분히 기본기에 네, 충실하고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역시 좋네요. 컴프 좋네요. 네, 역시 좋아요. 네. 이렇게만 해도 프리앰프에다가 컴프에다 리버브까지 하면은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앰프 하나를 사는 느낌이죠. 그냥. 그렇죠. 네. 앰프 하나 사는 거죠. 네. 앰프 하나, 앰프 헤드 하나 사가지고 갖고 다닌다. 20만 원이 안 한다는 게 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거죠. 잘 만들었다. 무서운 브랜드예요, 베일톤. 네. 네. 그렇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어우, 미친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네. 네.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딜레이가 없어도 아쉬울 겨를이 없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네. 네, 점수 몇 대예요? 네, 그렇죠. 9.5.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가격이 너무 싸. 네, 그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 한 30만 원 했으면 정말 잘 봤을 것 같아요. 30만 원 했어도 9.0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했던 대퍼들이 만점을 받아간 기어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격대에 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의 퀄리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10점 만점에 가까운 기어인데 10점 만점을 안 드린 건 딜레이가 있었으면 더 좋아졌을까 어떨까라는 어떤 궁금증이 남아서 그런 거지 이게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10점 만점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9.5라는 점수가 좀 아쉽게 느껴졌던 정도로 역시 좋은 기어네요. 잘 만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방송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기어 타임즈나 어쿠스틱 타임즈나 저희 그 방송의 기조 자체가 높게 점수를 드리는 게 가성비가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친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저희의 점수 책정 기준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베일톤은 뭐 가격 대비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그냥 대퍼는 약간 점수 산정에 있어서 좀 넘사벽의 모델들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어쿠스틱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잘 뽑아냈습니다. 뭐 바라는 게 있다면은 뭐 딜레이? 아니 그것도 아니야. 뭐 딱히 바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딜레이는 그냥 원래 있는 딜레이 따로 쓰면 되지 뭐. 그냥 잘 만들었어요. 네, 그냥 좋아요. 잘 하셨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있었으면 하는 건 리버브를 넣을 거면 리버브의 종류가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홀이나 스프링. 네, 그렇죠. 나눌 수 한 두세 개 정도라도. 그러니까 어쿠스틱이니까 네, 어쿠스틱에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리버브 그렇죠. 종류. 그 정도? 그 정도만. 됐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잘 만드셨네요. 네. 멀더바래 싶은 그러니까, 그런 이펙터네요. 그러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이펙터가 나오면 좋겠네요. 네. 네, 있으면 좋겠어요. 대퍼 대단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 모아서 네.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즈.